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 새벽 튀르키예 남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덮쳤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하고 맨손으로 돌덩이를 치우며 살아있을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삶의 터전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난 2016년과 17년,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의 강한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이 났었습니다. 당시 여기저기서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진, 이제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에서 발간한 2022년 지진 연보에 따르면요. 2022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무려 77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과연 우리나라는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전문가를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대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진은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구는 항상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판구조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딪히는 곳에 응용이라는 게 집중됩니다. 용수술을 우리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그쵸? 늘어나듯이 늘어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수술이 끊어집니다. 끊어질 때 진동하거든요. 견디다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끊어지면서 진동하는 게 지진입니다. 지진의 크기를 말할 때 어떤 데서는 뭐 규모라고 하고 네. 아니면 뭐 진도 몇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게 네. 같은 말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을 공학적으로 등급을 낸 게 규모고요. 그런데 반해서 진도는 지진이 나면 사람이 느끼는 정도라든지 건물의 피해 정도를 가지고 등급을 낸 겁니다. 예전에 경북 뭐 경주나 포항, 충북 괴산에서 좀 높은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경우에도 좀 지진들의 이 특징이 있나요? 요즘 최근 지진보다도 과거에 조선시대라든지 역사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6.5 이상, 거의 7.0에 가까운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주기가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한 6.5에서 한 7.0까지의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곳은 부산 119 안전체험관인데요. 이곳에서 지진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또 대피 요령을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면 비상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이곳에서는 지진 상황을 직접 느껴보고 지진 발생 시에 대피 요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뭐 카페 같기도 하고. 네, 여기는 자연재난 체험 중 지진 코너가 되겠습니다. 지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약한 강도의 흔들림부터 강한 흔들림의 지진까지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더 실감났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네, 지금 지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알림 문자가 왔어요. 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할 때는 전기를 차단시켜 주시고요. 가스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 차단하고 네, 그리고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보호하게 방사선 써주시고요. 톡신한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로 들어갑니다. 네. 오, 4정도에도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고 탁자도 흔들리고 막 하네요. 네, 맞습니다. 4정도가 되면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온다고 7, 해요. 7이요? 네, 7이면 바로 대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대피부터요? 네, 대피부터 하겠습니다. 네. 진도 7은 매우 강한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더 흔들리니까 꽉 잡아주세요. 네, 규모 7이 나오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언제 나가야 되나요? 네, 지진은 보통 1분 내외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대피하겠습니다. 대피, 대피. 네, 지금 제가 지진을 체험하고 왔는데요. 진짜 이게 막상 일어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너무 무섭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딱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지진이 발생하였다면 지진은 1분 내외로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지진이 먼저 느껴졌다면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 책상 밑으로 대피가 우선이고요. 혹시나 비상 문자나 이제 문자가 먼저 발생을 하면 전기를 차단시켜 주시고 가스 밸브를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면 보통은 이제 무섭기 때문에 먼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낙하물에 의해서 내 몸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끔 책상으로 밑에 먼저 대피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방석을 머리에 지금 쓰고 숨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집에 방석 같은 걸 미리 좀 구비해 두는 게 좋겠네요. 네, 방석도 중요하겠지만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방이나 베개 같은 걸로 보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 지진 대비 체크리스트. 가구를 고정하고 유리 깨짐 방지 필름 붙이고 안전 공간 확보, 소화기 구비, 실내화 준비, 수시 점검, 대피 장소 확인, 비상 연락망 작성까지. 다음 우리 집 지진 대비 비상용품 준비 체크. 지진 대비 방법 꼭 알아두세요. 만약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부산시청 자연재난과를 통해 지진 대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진의 대비를 위해서 내진 설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진 설계 의무 적용이란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네.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내진 설계 의무 적용이 19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2층 이상 그리고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럼 어디론가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주변에 큰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없는 넓은 공터로 대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넓은 공터들이 학교 같은 경우,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그 넓은 공터에 해당하는 지진 옥외 대피 장소를 지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진 옥외 대피 장소는 부산시에 623개소가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부산시 생활지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적인 지도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진 옥외 대피 장소라고 검색하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전 디딤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은 각종 재난과 관련된 정보와 더불어서 시설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설 정보에 들어가시면은 각종 대피 장소에 대한 정보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각 시도 시군구에서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된 정보가 바로바로 연결돼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큰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안전 디딤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부터 있어야 됩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6.5 이상의 지진 경우에 따라서는 7.0에 가까운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인식부터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지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록의 기운이 가득한 숲에서 내일의 희망 한 그루를 심는다. 저는 황금유 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세차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한 사람의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직업을 찾고 미래의 꿈을 심는 자리.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들의 뜻깊은 하루를 만나본다. 파릇파릇 새순을 틔울 봄을 기다리는 국립칠곡숲채원. 경북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훈련생들과 준비반 참여자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있다. 교육받으러 왔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숲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인증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산물을 활용해서 만들어보니 여기 칠곡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소속으로 진라인 체험장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전국 19개 지역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를 소개하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숲이나 나무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런 분야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21년부터 칠곡 숲체험과 우리 센터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기술,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마친 경북발달장애인 훈련생들.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산림교육체험과 함께 일명 성장나무를 심으며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다. 4개월 동안 컴퓨터랑 바리스타 소비트 작업을 체험을 했습니다. 취업해서 기분이 좋고요. 월급 받으면 호도할 거예요. 발달장애인 학생이다 보니까 자기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 체험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집중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학습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칠곡숲체원에 온 만큼 기존 훈련생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 직무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 미끄러지는 거 안 그리고 이제 안전한 것도 확인했으니 친구들 오늘 교육을 해서 사이렌이 안 흘리게 해놨어요. 이어 구명조끼를 꺼냈어요. 네. 지금 우리 조끼 상태 괜찮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양호한지 한번 더 볼게요. 네, 양호합니다. 네, 양호한가요? 네, 양호합니다. 네, 좋아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좋아요. 첫 번째 체험은 주요 숲길과 산림복지시설을 둘러보는 시설 안전관리 직무훈련 체험. 여기 튼튼합니다. 튼튼해? 네, 튼튼합니다. 꼭 필요한 훈련인데요. 왜냐하면 숲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미끄럼이 발생하진 않았는지, 혹시 머리에 닿는 나무는 없는지, 뭐 안내판은 잘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엔 숲체원을 찾는 사람들이 오감을 이용해 재미있게 숲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해본다. 약간 물컹해요. 물컹해요? 상자 그 만진 느낌이에요. 상자 만지는 느낌? 거울을 나눠드릴게요. 거울 하나씩 닫아보겠습니다. 국립칠곡숲체원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이 와서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직접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시설 자재관리, 시설 안전관리, 산림교육 직무훈련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교육 직무훈련은 국립칠곡숲체험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감빙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고 운영 보조강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데요. 오감빙고 프로그램은 직접 나무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눌러보기도 하면서 직접 숲을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초록 나뭇잎으로 나만의 손수건을 염색해보는 산림공예까지. 소소한 즐거움과 뿌듯함을 함께 담아가는 시간이다. 신기하고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망치를 치니까 치가 하풀려서 정말 재밌어요. 내 방에 예쁘게 잘 걸어놓을 거예요. 오전 직업체험을 마치고 달달한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간.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바리스타 훈련생들이 참가자들을 위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준비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리스타 준비는 6개월 동안 하였는데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네, 힘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한번 취득해보고 싶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이요. 주문 받는 게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접는 게. 오렌지 할라보 카라멜 마키아토 나왔어요. 어쨌든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흔히 가는 카페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카페의 커피보다 저는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모습 보니까 응원하고 싶어요. 너무 멋져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훈련생들의 노력과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희망하는 성장나무를 심어본다. 네, 한 다음에. 오, 좋았어. 숲이 주는 개방감과 힐링감을 통해 참가자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심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이에 건강한 직업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발달 장애인의 새로운 시작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나무처럼 울창하기를 바라본다. 이 나무처럼 제 꿈도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서 제빵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무와 함께하는 우리의 성장! 나무의 종류와 모양이 다르듯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이 그려갈 미래의 모습도 각양각색. 느리지만 차근차근 그들이 열어갈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내일을 응원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곤충이 동물을 만나서 대박이 났습니다. 돈 버는 굼벵이 들어보셨나요? 대초의 고장 충북 보은에서 굼벵이와 밀웜 등 곤충을 사육하며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김우성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오늘은 대추의 고장 충북 보은에 왔는데요. 이곳에는 곤충을 이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500원! 어디선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릴 듯한 충북 보은. 속내산 자락이 이어지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 어딘가에 신나는 농부가 있다는데요.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저는 아니고요. 안쪽에 있습니다. 어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농부님, 안녕하세요, 농부님.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곤충 키우고 있는 김우성 농부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돈 버는 곰댕이를 사육하며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김우성 농부입니다. 굼벵이는 구르는 재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굼벵이 돈 버는 재주도 있습니다. 돈 버는 재주요? 그럼 네. 돈 버는 재주를 부리는 굼벵이 좀 만나볼까요? 네,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작은 박스 뚜껑을 열어보니 오, 있다 있어. 굼벵이다. 귀여워요. 제가 무서워할 줄 알았죠? 너무 귀여운데요? 안녕 굼벵아. 안 움직이는데.
굼벵이는 꽃무짓과 대형 풍뎅이인 흰존박이 꽃무지의 유충인데요. 김호성 농부가 굼벵이를 키워 가공식품을 만들게 된 사연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쌍문동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휴대폰 매장을 좀 접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할머님 땅이 마침 보은 속리산에 있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호성 농부는 할머니 소유의 작은 시골 땅만 믿고 이곳 보은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굼벵이를 사육하게 됐을까요? 곤충은 굉장히 단백질도 많고 여러 좋은 성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좀 미래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 있어서 앞으로도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농부는 지역 농가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농부님, 이곳이 그 돈 버는 굼벵이들이 많다는 그곳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농부님하고 같이 곤충을 키워서 제가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박스들이 정말 많아요. 이 네. 굼벵이들이 모두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대략 한 30만 마리 정도. 알까지 포함을 해서요. 아, 알 포함해서 30만 네네. 마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네. 굼벵이 사육 어렵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박스 안에 톱밥을 넣어주고 온도와 습도만 맞춰주면 되는데요. 석 달이면 알맞은 크기로 자라 곤충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가 애기인 거예요? 네. 네. 두 달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코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한 달에 쏙 쏙 쏙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요거의 배로 큽니다. 아, 진짜요? 예. 느림의 대명사 굼벵이. 자라는 건 느리지 않답니다. 근데 혹시 아세요? 이 굼벵이가 등으로 가는 게 이 굼벵이에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굼벵이가 뭐 구르는 재주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등으로 가요. 그래갖고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정성껏 키운 곰뱅이를 곤충식품으로 가공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다양한 식품을 만드는 김우정 농부의 가공 공장.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곤충식품이 만들어진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양한 가루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가루예요? 네, 여기 보시면 현미, 쌀, 렌틸콩, 병아리콩, 그다음에 여기에 8가지 있는 야채. 야채들을 분말을 해놨고요. 좀 건강한 그런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우성 농부는 곤충식품을 애견 사업에 접목했는데요. 정성껏 키운 곤충을 분말로 만들어 강아지들의 사료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찮게 신호등에 딱 대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강아지 샵이 있었어요. 들어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요거랑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반려동물 산업이랑 그랬더니 굉장히 선입견도 없어 하시는 거를 봤고 또 되게 단백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되게 잘 맞겠다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곤충을 식품으로 먹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선입견과 거부감을 나타내지만 반려견들은 그런 게 없겠죠? 오히려 곤충식품이 애견들의 건강식으로 주목받아 반려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답니다. 농부님, 네? 식사 안 하셨어요? 뭘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드시고 계세요? 배고파요.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네, 아까 만들어본 저희 사료랑 네. 간식인데요. 일단은 뭐 사람도 맛있어야지 아이들이 잘 먹겠죠. 저도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셔도 돼요. 네.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잡곡 냄새 나요. 채소 냄새. 맛은 어떨까요? 궁금해요. 정확히 어떤 채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채소 맛이 나는 것 같고 방금 드신 거는 당근입니다. 아,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근 맛 같아요. 채소로만 만든 애견 사료에 이어 이번에는 곤충 분말이 들어간 사료를 맛봅니다. 수진 씨, 맛이 어때요? 미숫가루 맛? 약간 씹으면 씹을수록 곡식 잡곡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이렇게 고소한 맛이 좀 강한데 실제로 댕댕이들한테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잘 먹는지 저희 연구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어디 계세요? 팀장님. 연구팀장 납시오.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말티즈 희망이를 소개합니다. 김우성 농부가 키우는 강아지고요. 개발한 사료를 가장 먼저 맛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우리 연구팀장님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네요. 근데 이제 댕댕이 밥 말고 사람들이 먹는 것도 있나요? 네, 뭐 반려동물이 먹는 거 말고도 사람 먹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어디 있나요? 네, 저희 현경 씨,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오, 이게 뭐예요? 네, 이거는 사람이 먹는 숙취해소 음료입니다. 김우성 농부는 굼벵이와 보은 지역 특산물인 대추를 혼합해 숙취해소 음료도 개발했는데요. 곤충식품에 대한 김우성 농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곤충이 들어갔다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네. 달달하니 너무 맛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좀 먹어도 맛있게 만들었고 술 드실 때 드시면은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창조적인 발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김우성 농부. 수많은 상들을 수상하며 곤충 산업의 대표주자이자 전도유망한 청년 농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네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청년 농부 100인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귀농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는 곤충 사육이나 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지원을 통해서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곤충 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 산업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김우성 농부도 점점 더 바빠지고 있다는데요. 와, 농부님, 와, 이게 다 뭐예요? 이만큼이나 택배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나가는 물량입니다. 와, 진짜 많다. 네. 대박이에요. 뭐 하세요? 빨리 날라야 돼요, 저희. 네? 저도 날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은데요? 곤충을 반려식품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훨씬 더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님, 지금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뭐 한 팔레트가 넘게 나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찬 것 같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당황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곤충을 키우시는 농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더 많이 저희가 구입도 하고 더 많은 소비를 이루어서 곤충 산업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곤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곤뱅이로 돈 버는 재주도 있습니다. 충북 보은에서 곤뱅이 등의 식용 곤충을 사육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는 김우성 농부. 반려견 사료로도 각광받고 있는 그의 곤충식품을 응원합니다. 댕댕이도 좋아한다. 곤충식품. 여자 씨름 최초로 전관왕을 차지한 여자 씨름 선수 거제시청 이다연입니다. 대표하는 씨름 선수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도 가고 하는데 씨름 잘 봐요. 안녕 마나 보세요. 어쩌지 여자 이렇게 딱 와보세요. 딱 들어 또 뒤쪽 나가. 옳지 옳지 이거. 딸 나가니까 빼기가 쉽잖아. 저랑 이제 같이 운동한 씨름한 언니 중에 한 명이. 먼저 섭외 전화를 받았었나 봐요. 그랬다가 언니가 같이 이제 친한 동생도 좀 잘하고 한다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같이 썼다가 제가 됐죠. 100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갔었는데 국가대표 뭐 스포츠 스타들도 계시고 뭐
연예인도 있고 진짜 섭외부터가 엄청났고요. 윤성빈, 추성훈 뭐 그런 사람들이랑 제가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거기에 이제 그 원안에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둘러싸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수십 대의 카메라 이게 X구나 이런 스케일을 많이 느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스케일 장난 아니다. 와 너무 재밌어 벌써. 이거 뭐 뚫리는 거 아니겠죠 바닥? 우리가 준비한 퀘스트는 다섯 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배우의 피지컬 그 주인공에게는 3억 원이 3억 원이 주어집니다. 그런 자리를 간 것만으로 그냥 재밌게 해보자였고 아 반타작은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1차전에 떨어져서 좀 많이 아쉽고요. 매달리기인데 다들 보면 이렇게 팔을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제 매달리기인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방법부터가 좀 틀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제 나름 이제 한다고 했지만 제가 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저는 매달리기인데 물 안으로 첨벙첨벙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 3명 떨어진 소리까지만 듣고 버티다가 내려가 보자 이렇게 약간 네 지금 회차를 보면 볼수록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씨름 선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저의 체격을 보고 이거를 그냥 놔두기에는 아깝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제일 잘 가르쳐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부터 정확하게 시작했습니다. 길거리 씨름 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찾아가는 씨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걸 이제 자갈치 시장에서 했어요. 엄청 큰 아줌마가 저랑 첫판을 했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상금이 3등이 5만 원인가 1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됐다. 고기 파티를 하자 가족들끼리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시합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뭐 2대0으로 완전 쉽게 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승부욕이 있구나. 왜냐면 솔직히 처음 삿바 잡아본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졌다고 엉엉 울고 이제 구례군청 팀 창단되고 얼마 있다가 스카우트 돼서 이제 구례군청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선수층이 얇았기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최이하라는 선수가 나타나면서 그 선수만 만나면 계속 지는 거예요. 2년 내리 지고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느꼈던 게 아직 이기고 지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시합을 하러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좀 상태가 좀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놀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돌리면 다 돌려야 되지만 여기서만 살짝만 돌려야 이렇게 이단 선수는 씨름하기 창의적인 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첫 번째 하는 배지기를 고집하면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동작 예를 든다면 들다가 안다리 다리 기술 상대방이 손을 빼면은 밀어치기 기술 응용할 수 있는 실험 그런 기술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극대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다인 수가 되지 않았느냐. 누가 봐도 이다현은 들배지기만 하잖아 였거든요. 감독님이 약간 반대 기술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런 거에서도 그래 나는 이번에 안 되면 그냥 그만둘 거니까 다 해보자 일단 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그 해는 유독 더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20년 한 해를 정관왕으로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되찾고 지금까지 23년까지 열심히 선수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현이 언니는 이제 운동도 진짜 성실하게 하시고 자기가 아픈 곳이 있으면 부산까지 가서 재활도 받고 할 정도로 진짜 그런 멋있는 언니여서 항상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수예요. 아, 올해는 꼭 장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팀에 이제 천하장사가 있으니까 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그동안에 잠깐 잘했다가 또 침체 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단계고 이제 시작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향후 5년 이상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거대시청 이다현 장사 무궁화급의 최강자죠. 잡치기 안따리 안따리 밀어치기 이다현 장사 밀어치기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2023년도 첫 번째로 무궁화 장사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정관왕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못 이룬다 하더라도 그 목표로 달려가다 보면은 이러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여자 선수들은 갖지 못할 기록을 남기고 그만두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We won't look back. Take my hand and we will shine. 문막 평야에서 생산되는 원주의 우수한 쌀과 높은 당도와 향을 자랑하는 치악산 복숭아와 무공의 식품으로 자리 잡은 조엄 고구마가 만나서 빵과 쿠키로 탄생한 이야기. 청정 농특산물을 활용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긴 원주에서의 디저트 로컬 베이커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리포터 지영 리포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복장이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곳이 청결과 위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장소라서 이렇게 입고 나와 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사실은 아침 일찍 촬영이라서 아침을 못 먹고 왔는데 아침이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긴 이제 치악산 복숭아 크림빵 그리고 치악산 복숭아 샌드 쿠키를 일단 좀 준비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신제품인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막 개발을 마쳤고 네. 생산 시설 조성이 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장도 총 여태까지 7곳 군데가 섭외가 된 상태고요. 네. 이제 빠르면은 3월달 말, 4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출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설레시는 것 같은 게 지금 판매장이 7곳 군데라고. 네, 맞습니다. 7군데 아니고 7곳 군데. 생산장과 판매장의 기술 이전을 마치고 소비자 기호평가회도 마치고 이제 곧 맛볼 수 있게 된다는데 원주의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는 관광 효자 상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로 보이는데 이 크림 같은 그런 게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복숭아 샌드 쿠키에 들어가는 버터 크림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숭아 꽁포트라 그래가지고 복숭아? 꽁포트. 꽁포트. 네. 치악산 네. 복숭아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인데 네. 꽁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따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잼보다는 네. 조금 더 묽은 이 가장 큰 네. 네. 요거는 어떤 건가요? 이름대로 복숭아 크림빵에 들어가는 복숭아 네. 크림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복숭아 과육이 보이시죠? 보여요. 보여요. 네. 와 이게 진짜로 복숭아가 엄청 많이 들어갔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어떤 거부터 만들어볼까요? 먼저 조금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쉬운 복숭아 샌드 쿠키를 샌드부터. 먼저 만들어보는 게 나을 알겠습니다. 것 샌드부터. 쌀로 반죽해서 빚은 쿠키와 쿠키 사이에 크림이 들어가는 샌드 쿠키. 그냥 크림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치악산 복숭아를 섞은 콩포트가 함께 들어가는 게 이 쿠키 맛의 포인트. 바로 이어서 복숭아 크림을 아낌없이 넣은 빵도 만들어봤는데요. 인기 로컬 푸드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살린 그 맛이 궁금합니다. 뭔가 식감이 되게 포슬포슬. 이게 밀가루 쿠키와 달리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좀 더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맛이 있고 이야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맛있네. 그 버터크림이었나요? 네. 그거는 뭐 좀 익숙한 맛인데 네. 요 가운데 그 복숭아 콩포트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엄청 맛있네. 네. 네. 워낙 복숭아가 맛있기 때문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야. 보통 이런 쿠키 샌드류는 달짝지근한 맛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복숭아 콩포트가 들어가니까 그 상큼한 네. 새콤달콤한 맛이 나면서 진짜 약간 조금 미세하게 과육이 씹히는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이번엔 쫄깃하고 폭신한 식감을 자랑하는 토토미 빵을 맛볼 차례. 어?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지금 그냥
복숭아를 빵에 싸서 먹는 것 같아. 진짜로. 복숭아의 향이 가득 찬 이 빵은 아 근데 진짜 안에 크림이 진짜 대박이네. 진짜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아니 이거는 이건 진짜 그 대전에 가면 성당 있잖아요. 네. 원주 하나 만듭시다. 아 이제 원주 원주 이거 시그니처로 때문에. 해가지고 네 또 투자합니다. 제가 이거 저희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저를 리포터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앞으로 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표가 되겠습니다. 원주의 대표 디저트로 생산이 있는 그런 맛을 찾아서 또 다른 생산장을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원주빵의 생산 설비가 갖춰진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뭐 아주 빵이 그득그득합니다. 눈앞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네. 근데 이곳에서도 우리 원주 대표 로컬 푸드로 만든 베이커리가 생산되고 있다고요? 네네네. 저희는 네. 고구마로 주제를 해서 네. 크림을 넣은 고구마 크림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주 조엄 고구마는 일교차가 큰 치악산 자락에서 생산돼 단맛이 강하고 육질이 단단한 무공해 자연 건강식품이죠. 이 조엄 고구마 크림을 활용한 고구마 자태의 빵이 태어났는데 지난달 있었던 시식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빵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는지 궁금한데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평이 좀 있으실까요? 그 고구마의 그 특유의 냄새가 너무 향이 좋아서 부드럽다고 네. 해서 너무 좋아들 하셨습니다. 아이,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고구마 크림빵을 꺼내주셔야지 진짜 그냥 구운 고구마를 꺼내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빵이에요. 고구마 빵입니다. 빵이에요? 네. 빵 안에 크림이 가득 듬뿍 들어간 무색소의 조엄 고구마 크림빵. 근데 어떻게 이 고구마색을 냈냐고요? 진 분홍색의 쌀로 알려진 흥국쌀을 함께 갈아 넣어서 색을 냈다는데요. 맛도 모양도 색도 그야말로 고구마인 조엄 고구마 크림빵. 그 맛은? 크림을 이렇게 듬뿍 섞어서 넣었으니까 맛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빵은 그래 뭐 모양은 고구마 네. 모양이지 빵까지 맛있을 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빵이 너무 맛있네. 야 빵이 쌀빵이라고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저희가 탕종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게 탕종이라고 해서 뭐랄까 풀처럼 이렇게 탕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뜨겁게 팔팔 끓인 거를 반죽을 할 때 넣으면 훨씬 찰지고 풍미가 살아나죠. 야 이거 공정도 간단한 게 아니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빵 하나 나오기 위해서 4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빵이에요. 야, 일단은 진짜 기가 막힌 게 안에 이 크림이 막 넘쳐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대박인데 와, 이 빵까지 맛있으니까 이거 대박입니다. 자, 그럼 이 훌륭한 로컬 베이커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는데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이 원주를 대표하는 원주 로컬 푸드 베이커리 무려 8종이 개발이 됐다고요? 네네. 네, 어떤 네. 것들이 개발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 저희 지역의 그 토토미 쌀, 그리고 네. 또 조엄 고구마, 그리고 치악산 복숭아를 활용해서 복숭아 크림빵, 고구마 크림빵, 이제 고구마 샌드, 그리고 복숭아 샌드류, 복숭아 가지고 비스켓, 토토미 쌀 100%짜리 그 샤브레 쿠키라고 쿠키를 2종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즉석빵까지 한 8종의 빵을 예,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 진짜 다양한. 다양하게 종류별로 개발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이 출시 전에 네네. 이 품평회라고 하나요? 네네. 시식회가 맞습니다.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때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쌀빵이다 보니까 네. 그 밀빵보다는 이제 촉감이나 이 식감이 조금 덜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완성도 높은 로컬 베이커리의 탄생을 위해 끊임없는 품평회와 연구와 보완을 지금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당연히 뭐 처음부터 완벽한 네, 게 나올 수는 없는데 네, 네. 역시 이렇게 다양한 또 과정을 네, 네. 통해서 네.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계시니까 네.
진짜로 정말 맛있는 그런 네. 우리 원주 대표 베이커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러면 네. 뭔가 본격적으로 상품화가 되고 좀 많은 곳에서 우리가 구매를 네. 하고 맛볼 수 있는 날이 네. 뭐 언제쯤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4월 달쯤에는 이제 고구마 빵을 네. 그 본격적으로 출시하면서 저희가 이제 7월 초부터는 이제 복숭아 네. 그 빵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주 뭐 토토미를 비롯해서 복숭아 고구마까지 이제 맛있는 롤커푸드로 네. 만들 베이커리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 토토미 빵 빵빵. 청정 농특산물의 건강한 만남으로 탄생한 원주의 로컬 베이커리 많은 사랑을 받는 디저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